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두 가지 악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간발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에서 3월 기준금리 25BP 인상 내용은 변함이 없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오늘 지수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쟁 리스크, 우크라이나 원전이 공격당했다는 소식도 함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 하락한 2714선, 코스닥은 1.03% 하락하면서 90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년 9개월 만에 121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들 아직은 존재감이 큰 모습인데요. 오늘도 시장 점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지난달 전고점, 단기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 좀 지수 하단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상단 돌파는 어렵지만 조정이 나오는 날이면 개인의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개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살짝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리스크를 다 소화하고 반등할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그쵸. 다시 또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에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단기 차익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장중에 지금 현재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매매를 조금 더 진행해도 괜찮은 시기가 점차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총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이 전일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어떤 이제 인도주의 통로 공동 제공을 동의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일부 부근은 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다음 주 초반에 또 이제 3차 회담을 진행한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영향으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좀 선도하는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과거 64년도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91년도 걸프 전쟁 그리고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2014년도 크림반도 사태 때 이럴 때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바이 더 인베이션이라고 침략 시점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미증시가 각각 상승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격적인 침공 이후부터 현재 상승을 좀 아직까지는 뭐 보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과거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가 있죠. 바로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네.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번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강도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이제 연준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은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의 높은 수치가 유지될 수 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2월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 1월 이후로 지속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려했던 것은 역시나 50BP 인상을 진행하는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지난 이제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하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25BP 인상을 지지하고 또 제안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또 25BP 인상하는 부분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적인 요인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역시나 뭐 전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4만 명이 또 넘었다라는 네. 소식이 네.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망자 수도 지금 뭐 128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뭐 최다 사망자 수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사적 모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유지하되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연장하면서 11시까지 영업제한을 좀 더 완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점차 지금 현재 3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세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하방을 좀 어느 정도 잡아준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 시점부터는 조금씩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하자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조금씩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상승 추세의 초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단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현금화 전략이 좀 유효했다라고 하면은 네. 점차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두 가지의 변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긴축인데요. 일단 오늘 양지수가 지난 4거래일 연속 올랐다가 오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이 1% 내외 정도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쟁 리스크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수 있는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월에는 좀 매수 기조로 시장을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렸으니까요. 함께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움직임도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편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다시 전쟁 관련 수혜주들, 원자재, 또 원전, 해운, 풍력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아연, 곡물가 계속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좀 시장이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들도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네. 가격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보통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일 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근데 지금 현재는 모두 고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지만 오늘은 철강 관련주라든지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뭐 고조되는 모습과 그리고 협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뉘다 보니까 이런 업종별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철강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주요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철강이라든지 또는 비철금속 관련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림픽 이후에 생산 조치가 일부 좀 완화되면서 앞으로 이 중국 일부 지역에서 생산량이 증가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또 오늘부터 있는 양해죠. 중국 양해 이후에 수요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 상승이 더욱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생산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 모멘텀이 가장 큰 이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업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적인 부분, 원자재에 대한 수요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물류에 대한 지금 현재 물류 대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 대란에 대한 물류 부담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비철금속의 뭐 알루미라든지 이제 니켈 같은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기업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도 지속적인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금 최근 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 만큼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양회, 단기적인 양회 모멘텀도 강조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인프라 투자가 발표가 되면 또 철강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도 관련 뉴스들과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관련주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을 우선 체크를 한번 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사실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또 발행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뭐 71만 원을 유지하면서 매수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2일자 기준으로 톤당 아연 가격이 $3,877로 2007년 6월 4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한 달간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약 7.2%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고려아연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망 같은 경우에는 톤당 약 $100가 이제 상승하게 될 때 고려아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0억
수준이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좀 더 묵직한 종목을 선호하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고려아연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두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소형 개별 기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NI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배철강이 대주주로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 NI스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H빔 에 대한 부분들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NI스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지속적인 건설 업황의 호조 그러면서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의 동반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업종 내에서 이제 중소형 스몰캡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일 이제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시 중에 하나가 3일 주당 약 75원에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1,300억 수준의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충분히 안정적인 재무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아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지난 2020년도 4월에서 5월경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2022년도 올해 초조 1월경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준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배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연출이 됐던 만큼 앞으로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좀 더 긴 시간 동안 우양을 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CC 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2차전지 관련주로 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또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또 많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1월 달에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자체가 1월 14일경에 13,650원을 형성했던 만큼 좋은 움직임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사례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그 수준 자체를 모두 반납을 하고 현재는 지금 9,000원 수준까지도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모두 뭐 상승을 보이고 있다시피 TCC 스틸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철강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통형 캔 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로도 격호제로서 반영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급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고려아연과 또 철강주 NI스틸, TCC 스틸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 철강석 가격이 한 주간 11.7%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원가 분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 기대감과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랑 대형주 흐름이 좀 엇갈리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좀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많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네. 특히나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에서는 투기성 물량들도 좀 많이 나오고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이런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업종 내 대표 종목들 좀 더 엉덩이가 묵직한 그런 네. 종목들이 좀 더 좋은 흐름들을 중장기적으로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또 중소형주들이 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 좀 적합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나 시장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오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페스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20%요라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페스 반도체주인데 올해 들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에 좀 하단을 지지해주고 나서 지난주부터는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29,1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반도체 업종 같은 네. 경우에는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적이 좀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내에서 후공정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결론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홀딩은 유지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차트를 보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네페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최근 시장 여파로 인해서 추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켜왔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2,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을 또 이탈하면서 26,700원까지 하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난 2월 달이었죠. 2월 22일경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윗꼬리는 달려있지만 보통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 하단 구간에서 윗꼬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하단 구간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이 네페스의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좀 견조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비중 자체도 20%이기 때문에 네페스와 같은 이런 기업적으로 좀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20%의 비중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추후에 상승을 보일 때 아무래도 이제 한 차례 그동안 지켜줬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 구간이 이제는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 시에 이 31,000원에서 32,000원 이 사이 구간에 물량을 한두 차례 더 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이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한 비중 10%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지난 2021년도 1월경에 이 고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47,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 2차 목표가와 함께 비중 조절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보라맨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YJM 게임즈, 매수가가 2,940원에 비중은 20%라고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작년 말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개월 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또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YJM 게임즈도 이번 주 상승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2,71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주 다시 좀 반등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지금 오늘 보통 네. 이제 두 종목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종 내에서의 업종의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YJM 게임즈가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받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부분으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난 이제 메타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명을 또 변경을 한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라고도 좀 보여질 만큼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다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현재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메타버스의 그동안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약 두 달에서 세 달가량 쉬어가는 흐름 점차 근데 이런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두 달 정도 좀 쉬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이런 흐름 자체가 장기화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업종의 시장 규모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말씀하신 매수가 부근까지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좀 지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켜주는 구간이 2,500원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해당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10월경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약 1,890원 구간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움직임을 우선 체크를 하시고 이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비중약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10%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상승시마다 한 차례씩 맞아주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들 한번 잡아보면은 1차적으로는 3,250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위쪽 구간인 3,750원 구간을 목표치로 설정을 하시고 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마다 최소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씩 수익 실현해 가면서 해당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은 조금 더 이 YJM 게임즈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매수가가 높지 않은 만큼 충분히 전망 괜찮다라고 전략을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좀 하단 라인에서 가능하다라는 설명과 함께 1, 2차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천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리마트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10% 부탁드립니다라는 종목 상담 올려주셨습니다. 자, 가구주이죠. 이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어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발표되면서 또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4,5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매수하신 지는 한 반년 이상이 좀 되신 것 같습니다. 18,000원까지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네네. 지금 자리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 차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상승을 보인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의 차트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서야 막 회복을 한다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막 코로나 이전 수준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현재는 최근에 좀 일부 하락은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도 충분히 코로나 저점 이 그 밑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자체에서 비중 10% 수준을 보유하고 계신 것 자체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관련 업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향후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좀 더 관망을 하되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주는 움직임을 보일 때를 한 차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차트상의 흐름 자체는 이제 우선 약 16,000원 구간까지는 상승 시 거래량을 동반해 줄 때 1차적으로는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관련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더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16,000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또 시장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현재 반짝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쫓는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해당 이슈,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전쟁 이슈가 끝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관련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현 시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조선주고 그 내에서도 LNG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이슈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이 차이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을 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에서
또 자유롭게 발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신력에 대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최근 ETF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뭐 상승을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디지털 화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선도하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전쟁에 대한 고조에 따른 이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2020년도 이 폐기됐던 현금 자체가 4조 7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7.2% 감소된 2조 400억 수준이라고 좀 알려진 만큼 그만큼 이제 현금 사용에 대한 빈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 폐기라든지 교환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로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비대면 거래라든지 인터넷 뱅킹,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계속 서비스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실물 화폐에 대한 사용 빈도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시장에서 중앙은행은 마찬가지로 이런 공신력이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지털 화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선두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2014년도에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일부 지역들에서 시범 운행을 개최를 했고요. 2월달이었죠.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매일 약 3,800억 원씩 거래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별로 지금 이 CBDC라고 하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시범 운행 중인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의 실험을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기초 연구가 진행 중인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화폐에 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 싸움도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주목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5,300만 원대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러시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됐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요인 자체가 지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함에 따라서 전일 발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라든지 피치에서 러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자체를 정크등급으로 6단계를 하향시키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침공 전에 이 루블화의 가치가 1달러당 약 75루블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2일자 발표에 따르면은 1달러당 약 117루블로 치솟으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던 것이 이 러시아인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증가된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요인을 볼 때 앞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이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의 개인이나 기업의 징벌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맞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의 하나로 러시아 집권층의 자금을 압박하는 목표로 한 전담 TF팀을 설치했다라고 지난 CNBC에서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TF팀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만큼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볼 때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 자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 효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지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보셨. 다시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물에 대한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현물 화폐에 대한 이 생산이라든지 폐기에 대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제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가 측면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활성화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아무래도 긴급재난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됐던 것이 바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신속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세 추적이라든지 불법 자금에 대한 추적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각국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테마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장기화될 때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장기화될 때 이 옥석 가리기 중에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당 기업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어떤 산업, 어떤 분야든 디지털화를 향해 가고 있죠. 이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는 또 이번 러시아 전쟁이 더욱더 사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지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페이사인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사인이 그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케이사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암호 인증 그리고 보안 관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케이사인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국내 최초로 공인 인증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이 공인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총 6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5개의 기관에 국내 최다 인증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케이사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 DB 암호화와 관련된 사업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당 내용들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케이사인의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이라든지 금융 분야에 대한 이 DB 암호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기업을 보는 거에 있어서 주요 고객사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K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이 대표적인 고객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의 지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 K사인이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일부 은행권 등과 같은 이런 금융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커다란 성과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4개의 금융계열사죠. 삼성카드라든지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증권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이 4개의 금융계열사들을 모두 통합시킨 플랫폼을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또 출시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0년에 삼성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K사인이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사인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6월경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약 60% 이상, 8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다른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K사인만큼의 강한 흐름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발행이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슈를 가장 크게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K사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는 뭐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 대비해서 상승폭 자체는 좀 둔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뭐 마찬가지로 이슈를 받는 모습들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K사인의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네. 오히려 다른 이미 급등을 한 종목보다는 K사인이 추후에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추가적인 급등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2,2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 구간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는 3,000원 구간이 좀 저항의 자리로 맞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경에 한 차례 윗꼬리를 달렸던 이 자리가 저항의 구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000원 구간을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시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보안주인 K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보안주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모멘텀이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보안주를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잠잠했지만 그런 만큼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략주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의 약세 흐름 그래도 조금은 주춤하면서 회복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의 내림세 속에 2,713포인트 선, 코스닥은 장중에 900선이 살짝 깨지기도 했죠. 현재는 1.29% 내림세 속에 900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들만 홀로 시장을 받쳐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외국인과 기관 장 초보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 좀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마음이 통합니다. 대형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운수창고 쪽에서만 거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쪽도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이 엔터 관련 종목들만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라는 특징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해운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항만 폐쇄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또 이 각주 국적 선사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운행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HMM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 HMM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11%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자재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니켈이나 알루미늄은 7에서 8%나 급등을 했고요. 철광석도 한 주 만에 11%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밀 가격도 꾸준한 상승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한탑은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효석 OMB도 26%, 경남세트도 두 자릿수의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운 아나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2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맞으면서 이 관련 부품주들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동운 아나텍 오늘 3%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엔터주만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총상위 30위권 내에서 단 두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시 엔터주 스튜디오 드래곤과 SM만이 1에서 2% 상승 탄력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